제남시 손을 떠난 닭은 일단 내버려 두고 손에 잡힌 닭부터 손질에 들어갑니다. 이야, 닭 안에 해삼을 넣는 건가요? 내가 그 해놓으면 해삼이 딱 척하척하 끝나잖아요. 그럼 쬐끔해져서 맛있어요. 전복도 맛이 좋지만은 해삼이 더 훨씬 맛있어요. 전복도 귀한 거지만은 해삼은 더 귀한 거예요. 바다의 해삼이잖아요. 먹어보면 확실히 틀려요. 눈으로만 봐도 확실히 다르긴 다른데요. 이거 봉구나무인데요. 나무에 볼록볼록까지 가시 많이 달렸잖아요. 눈은 뭐 국물이 훨씬 시원하니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꼭 해먹는답니다. 해삼에 엄나무 그리고 녹두까지 넣은 삼계탕이라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수다 떨며 마늘 까는 사이 삼계탕이 완성됐나 봅니다. 오, 맛있다. 맛나게 익었다. 와. 가시고. 닭장에서 꺼내온 닭에 바다에서 꺼낸 해삼 그리고 밭에서 자란 녹두까지 제남시표 보양 밥상입니다. 보기만 해도 진짜 황송하네요. 맛있겠죠? 황송합니다. 닭 뜯어줄까요? 이게 뭡니? 이거는 해삼이고요. 이거는 녹두고요. 와, 해삼. 이야, 토종닭이다 보니까. 토종닭이다 보니까. 와, 아, 제가 이 귀한 걸 어떻게 먼저 먹겠습니까? 버릇없이 제가. 아버님 먼저 드십시오. 한 소박, 삼을. 아, 열이 온대. 아유, 제가 진짜 이거... 그럼 내가 묵은 수도 있어, 빨리.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제가... 빨리빨리 묵어. 아, 예. 딱 세 번 거절했어. 근데 제가 또 버릇없이 어떻게 혼자 이게 젓가락 들고 하겠습니까? 어린 놈이. 우리 또 어르신들 먼저, 예, 아버님 먼저 드시고. 먹고 죽은 거 안 산가 먼저 먹어보고 그래. 독약 탔는가 봐. 오. 독약 탔나? 맞습니까? 안 탔습니까? 독약 안 탔어, 독약. 숨쉬고 살았지? 만나지? 만나지? 아니 이게 이렇게 부드럽습니까? 와! 그 전복을 넣어가지고 닭을 끓여야 되는데 우리는 전복이 없잖아요. 근데 해삼은 있어요. 그럼 닭을 또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닭은 이거 손으로 먹어도 되겠습니까? 손이라서 먹어.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먹어도 굉장히 금방 지는데. 그거를 안 금방 져. 그냥 먹어. 아, 그래요. 뭐 체면 차리고 있어. 아, 그러니까. 빨리 안 먹으면 씹어갖고 미개줄지도 몰라. 우와! 와, 토종닭 맞네요, 토종닭. 토종닭 맞지? 이 근육이, 이야, 거의 뭐, 예. 와, 아버님, 드십시오. 이게 진짜, 우리가 치킨집에서 먹는 그 닭이랑은 좀 다르네요, 이게 확실히. 치킨집하고 닭, 비교하면 안 되죠, 이 닭이. 이게 청개, 청개면 청개. 예.